안녕하십니까. 서일봉의 아단법석 117회차 서일봉입니다. 스님 안녕하십니까. 서울 서초구에 사는 불자입니다. 부처님의 손 모양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자세히 보면 조금씩 다른 것 같은데 그손 모양에 어떠한 의미가 담겨 있는지 좋은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했는데 좋은 질문 감사드리고요. 부처님이나 보살님 또 성중들이 맺고 있는 손 모양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수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수인은 손의 모양과 위치로서 불보살님들에 들어있는 일종의 약속으로 크게는 18인, 작게는 88인으로 되어 있죠. 대표적으로 서가모니불은 항마촉지인, 또 비로자나불은 지관인, 아미타불은 구품인, 미륵불은 시무회인, 여원인을 하고 있으며 또 불보살의 상징을 나타내기 위해 손에 들고 있는 물건을 바로 계인이다라고 하는데요. 수인과 계인을 합쳐서 인계다라고 하기도 하지요. 산스크리트어로 무드라라고 하는데요. 자, 선정인이다 하는 것은 부처님 참선하는 자세죠. 결과부자의 자세에서 손을 무릎 위에 놓되 손바닥을 위로 향하고 오른손이 왼손이 오는 참선 자세. 바로 이런 모양이 선정인이죠. 그 다음에 여원인이다, 만원인이다라고 하는데 다섯 손가락을 펴서 손바닥을 늘어뜨려서 손바닥이 보이게 하는 형태로 중생에게 바로 사랑과 자비로 원을 이루게 하는 이런 법이고요. 시무웨인이다. 바로 여원인은 이렇게 해서 내리는 거고요. 시무웨인은 오른팔을 들어서 다섯 손가락을 가지런히 위로 뻗고 손바닥을 바깥으로 보이게 하는데 중생의 두려움을 없애고 평안함을 준다는 것으로 여래와 보살이 두루 취할 수 있는 수인이라 통인이다라고 하기도 하고요. 또 설법인이다. 중생에게 법을 설하고 있음을 알리는 수인이에요. 앉거나 서거나 오른팔이나 양팔을 들어서 엄지와 검지를 붙여 동그라미를 만들지요. 동그라미는 법의 바퀴를 의미하는 거지요. 설법인. 자, 전법륜인데요. 수레바퀴를 돌리는 모습이어요. 법을 설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수인법이죠. 앉아서 오른손으로는 설법인을 맺고 왼손으로는 그것을 바치지요. 깨달음의 정점에 있다는 바로 정각인이에요. 그다음에 항마촉진인데 앉아서 오른손은 무릎 위에 놓고 왼손은 땅을 가르치는 수인법으로 마왕을 굴복시킨 순간에 하는 것이지요. 자, 이렇게 해서 이게 무릎일 경우에 이렇게 내려놓는 거예요. 그다음에 천진이라 불탄시 천상천하 유아 독존을 오른손 하늘을 왼손은 땅을 가르쳤죠. 이렇게 천진이고 직원인이다. 직원인이다라고 하면 비로자나 부처님께서 취하는 수인법이죠. 좌우 두손 모두 엄지를 속에 넣고 주먹을 쥔 다음 왼손을 가슴까지 들어 검지를 펴서 세우고 오른손의 소지로서 왼손의 첫째 마디를 잡습니다. 자, 이 수인은 오타각세 일체 무명 번뇌는 부처의 지혜로 소멸된다는 뜻으로 중생과 부처 묘한과 깨달음이 본래 하나였다. 손을 안으로 놓고 주먹을 쥐고 오른손을 펴서 감싸는 거죠. 바로 왼손은 중생 세계, 오른손은 부처의 세계예요. 그래서 모든 오타각세는 부처님 진리 하나로 다 통한다는 뜻이지요. 근데 이렇게 돼 있는 우리나라 국보에는 이렇게 돼 있는 게 있어요.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잘못됐는데 왜 그렇게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원칙은 직원인 이거다. 공양인이다.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는 모습을 나타낸 수인법인데요. 연화합장에서 연꽃봉우리처럼 약간 볼록하게 이렇게 나오게 하는 공양인 수인법. 아미타 구품인이 있어요. 미타정인이다라고 하죠. 자, 상품 상생. 극락세계 불보살이 맞이하는 극락. 상품 중생 대승경전 이치를 깨닫고 인과윤회를 아는 또 상품 하생은 인과의 도리를 믿는 신심으로 수행한 자를 뜻하는데요. 오른손은 상품, 중품, 하품이에요. 그래서 바로 엄지와 검지가 있으면 상품, 중지가 있으면 중품, 하지가 있으면 하품 이렇게 돼요. 그리고 왼손이 생이에요. 생. 그래서 첫 번째 손가락이면 상생, 두 번째는 중생, 세 번째는 하생이에요. 그래서 상품, 중품, 하품,
상생, 중생, 하생 이러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중품, 중생. 내가 중품, 중생을 위해서 법문을 한다. 이런 뜻이 이게 아미타쿠 부문이에요. 그래서 중품 상생, 중품 중생, 중품 하생, 또 하품 상생, 하품 중생, 하품 하생 이렇게 해서 아홉 가지 구품인이 있죠. 이게 일반적이에요. 구체적인 것은 다음에 직접 설명을 드리고요. 서일봉의 아단법석 제 117회차 서일봉이었습니다.